영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과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1회 가족배 수박 게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선수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곰탱이를 닮은 김야 선수 인사해주세요. 제 게임 이름은 바로 건방사과입니다. 건방사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 그리고 건방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 수박 게임의 주최자인 잉여맨 선수! 아,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오늘 수박 게임에서 수박 두 개만 만들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 단미호 선수. 안녕하십니까, 박박미호입니다. 오늘 제가 박박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수 고발인 선수. 잉여맨 가지기 귀여우니? 네? 현마리. 이 수박 게임 대회는 이 대진표대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겨서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수가 남겠죠. 그다음에 이긴 사람이 이제 수박 게임의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김니아 선수와 잉여맨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건방 사과라고 불러주세요. 자, 듀얼을 신청하지. 아, 그래, 들어와라. 나 건방사건님께서 이겨줄게. 왼쪽에 있는 선수가 잉여맨,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김리아입니다. 김리아 선수 굉장히 빠르게 돕고 있지만 이 끝에 걸리면은 죽는 거 알고 있죠? 박박미호가 봤을 때 김리아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놓고 있어요? 아니요, 건방사건은 지금도 머리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돈다고 좋은 게 아니야, 리아야. 벌써 사과가 세 개. 리아야, 솔직히 말할게. 너 재능 없어. 오, 여매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집중해야겠구만. 이 녀석 진심으로 우와, 하고 있다고? 불안하다. 김야 보여주는데? 빨리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 단 몇 점이나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야, 리아야. 과일은 빨리 먹어야 맛있죠. 저기 참 숨이 막혀 보이죠? 토! 왜 안 내려가 파인애플 뚱뚱아! 파인애플이 쑥 내려가준다면 모든 게 아! 김야 선수 1053점. 리아야, 너 재능 없다고 내가 말하잖아. 한 판 더 해요. 뭔 한 판을 더 해. 자! 오, 더 해요! 제가 점수를 넘기면서 승리! 이기면 승리! 자, 대진표는 이제 김리아 선수는 사라집니다. 이야! 자, 이렇게 제가 올라오게 됐고요. 자, 이제 담미호 선수와 고마린 선수의 대결을 보러 가보죠.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린 약간 똑똑하단 말이야. 나 긴장해야 돼. 그쵸. 자, 고마린 선수는 왼쪽이고요. 담미호 선수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수박을 만들면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박 만들면 게임 끝납니다. 김리아 해설자님, 해설자분. 오, 네.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게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그 건방진 사람들끼리의 대결입니다. 건방진. 네. 건방지대. 지금 점수도 굉장히 똑같아요. 네. 막상막하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근데 담미호 선수 지금 빌드업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에 반해 지금 고마리 선수 지금 사과가 위에 올려져 있죠. 축구로 치면 오프사이드라고 하죠 지금. 완전 나가버렸어요 지금. 전문 용어가까지 나와버리는. 네, 여기서 파인애플을 소환하면서 코너킥을 때려버리면서 이거 정말 어려워. 여기서 파인애플을 터뜨리면서 이야, 이거 근데 진짜 치열하다.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근데 지금 필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3대3대2 공격 전략이거든요. 이 감독끼리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지금 상당해졌는데요. 오, 파인애플 두 개를 만들어버린 담미호 선수. 파인애플 두 개를 만들면서 하지만 밑에 수비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다 뚫렸어요 지금 파인애플 밑에. 만들기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오, 와, 여기서 파인애플 두 개를 만들어서 따라갔습니다. 점수 역전.
야, 두 명이 이 치열한 공방송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 정도라고?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여기는 지금 카타르 수박계 기배입니다. 아니 이거 가족 배야. 네 명밖에 없어 참가자도. 누가 우승을? 오, 여기서 사과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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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네요. 복숭아 수루패스. 야, 복숭아가 나오면서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점수 완전 치열해요. 야, 저 보세요. 지금 단미호 선수님 말 한마디 안 하고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거 뭐가 없구나. 엄마, 너는. 쇼맨십이 부족한 거죠 지금. 나 딸이라고 생각해도. 이길 거야. 자, 딸과 엄마의 대결인데 엄마는 봐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요. 내보내봐. 여기서. 하지만 몰라요 이거. 우와! 여기서 만들어버리면서. 하지만 밑에 너무 비었어요 지금. 이거 진짜 어떡하죠? 수박 만드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누가 먼저 2000점에 도달하는지도 지금 좀 중요하거든요. 좀 담미호 선수 지금 방송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게임만 하고 네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고. 이럴 거면 녹화에 왜 왔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해지네. 지금 완전 집중이 흐트러졌어요. 김야의 멘트 공격에. 맞아요. 네, 김야쌤. 이게 남매라는 거죠. 서로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는 치열한 공방 속에 지금 담미호 선수가 지금 2000점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축포의 2000점을 담미호 선수가 가져갈 것인지. 2000점 다 서있습니다. 더 이상 공간이. 아 이거 쥐어짜야 돼요 이거. 응? 야, 3봉 나왔죠? 수박! 와, 수박! 수박! 수박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이 났어요! 야, 이걸 역전승을 하네요! 야, 완전 이거 명경기인데요? 엄마, 어떡하지? 자, 이렇게 수박을 한 번에 만들면서 2100점으로 고마리 선수가. 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 됐어요. 이게 왜냐면은 담미호 선수 지금 말없이 빠게만 했는데 얻은 게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근데 너무 고마리 잘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출전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결승전이죠. 네. 네, 김야 캐스터 이 경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양 선수 이미 전 경기에서 워낙 좋은 출중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첫 과일을 누가 먼저 파인애플을 선점하는지가 중요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겨면 오케이 가자.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딸. 응. 나는 아빠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 봐줘. 수츠맨십을 도전해봤던 고마리 선수 가하게 찍히는데요. 양 선수 초반까지는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지금 잉여맨 선수 굉장히 긴장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전 경기에서 수박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압박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입니다. 잉여맨 선수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네, 잉여맨 선수 마우스 포인터가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게 맞나? 고마리 선수 나왔어요. 아빠 출발해. 집중할 거야. 고마리 선수 지금 빌드가 굉장히 말도 좋아요. 나는 애교 작전을 펼쳐오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내 배로 나왔는 자식한테 애교로 떨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빠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짜증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봐줘. 주먹이 지금 올라가는. 집중한데. 이거 말 안 하면 파인애플 뭐... 나왔습니다. 파인애플. 아, 여기서 파인애플을 먼저 선점해 버렸는데요. 이거 설마 이번 경기도 수박으로 끝나나요? 잉여맨 선수 지금 파인애플을 완성시키자마자 맛있다 한마디로. 맛있다. 세레모니를 지금. 살살 해봐. 요즘 과일값이 오른 거 알고 있지. 고마리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서로 배랑 복숭아랑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근데 뭐 한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양 사이드에 수박을 만들어서 왕수박 두 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알못이라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이겨면 이겨면 선수. 아 점수에 너무 눈이 먼 건가요? 아무 생각 없이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잉여맨 선수 너무 빈 공간이 많아요. 야, 파인애플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과. 고마리 선수 약간 숨이 막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잘 피해갈 수 있을지? 있을지? 어떡하지? 아, 고마리 선수 지금 오, 오 이복을 오. 또 만들어내면서 이거 오, 몰라요. 저 밀어내고? 밀어내버렸어요, 안으로. 어떻게 플레이할 생각인지? 몰라, 어떡하지? 아, 아무 생각이 없었군요. 이겸현 선수 관심을 안 주니 실수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아, 이겸현 선수 공기가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오,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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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리 파인애플. 안돼 안돼 안돼. 왔다 멜론. 저 오른쪽에 파인애플을 합치면 이제 수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키워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워서 맛있게 먹어볼까? 근데 그 전에 고마리 선수가 수박 나오는 걸 못 본다! 못 본다! 어 이거 고마리 선수! 지지! 지지! 자 이렇게 제1회 수박 게임 대회는 띵여맨님 승리!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이겨버렸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승했으니까 제가 수박을 과일 가게 수박을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훈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훈님.